물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프로펠러로 바꿔줄게요. 눈을 이렇게 그려주고 입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볼도 붓고 그리고 배도 이렇게 진짜 고래처럼 그려주고 다음에 고래 꼬리도 탱글탱글하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우주선 같이 보이기 위해서 요런 무늬를 추가해줄게요. 이제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이렇게 뚱뚱한 원을 이용해서 그린 고래 우주선도 완성했습니다. 먼저 로봇 얼굴을 먼저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도 그리고 뱀으로 입도 그려주고 귀는 이렇게 살짝 슈렉 귀처럼 그려줄게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그리고 몸이 될 네모를 하나를 더 그려줄게요. 얼굴보다 조금 더 크게 네모를 그려주세요. 청소기 로봇이니까 앞치마를 입혀줄게요. 이렇게 앞치마를 펴줄게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그려주고 아무래도 청소기 로봇이니까 빗자루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마무리로 손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청소기 로봇을 다 그렸고 이제 색칠을 해볼까요? 이렇게 네모를 이용해서 청소기 로봇도 완성되었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그림 그리기 재미있었죠? 내일도 한이쌤과 즐겁게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럼 친구들, 미생놀이터에서 또 만나요. 창이 팡팡! 모두 안녕!